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코너 베팅의 순간 저희 증권광장 맨 앞 순서에 배치했습니다. 자, 오늘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소장님께서는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마다 나오십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봤던 종목 가운데서 저는 녹십자 랩셀을 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자, 네. 요즘 소장님 적금률이 굉장히 네. 높으십니다. 뭐 언제든 네, 안 그랬겠냐마는. 예, 근데 그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이 있고 항상 방송 끝나고 나가는 거 있죠.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멘트입니다. 그 명심하시고요. 녹십자 랩셀은 더 명심하셔야 될 게 제가 네.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연습생들 뭐 굉장히 성공해갖고 소녀시대나 뭐 이런 게 뜬 사람 많이 보이죠. 근데 그 밑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또 못 뜬 연습생, 사라져간 연습생 그거 생각 못 하시잖아요. 크레용팝 같이 그 정도 뜨고 수십만 번을 위 머리 박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손에 쥐어진 게 1인당 2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크레용팝처럼 그렇게 노출이 됐어도 그런데 그 연습생 막 국밥집 아래서 지하실에서 연습하고 누가 내가 기획사 어디서 내 실력을 좀 알아줘서 컨택을 해갈까 말까 그러다가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그냥 다 일반인으로 돌아간 사례가 너무나 많다고요.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라이센스 아웃을 다들 원하죠.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무조건 라이센스 아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상 3상까지 가고 신약까지 개발됐다가 코오롱처럼 그 그룹이 뒷받침을 그렇게 몇 조를 해주는데도 인보사 사태가 터져서 그런 마당에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꽃배달 서비스하고 장례식장 서비스하고 화장품 팔아가지고 매출 메꾸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만 바라보는 희망 고문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라이센스 아웃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매출 기준 미달로 상폐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라이센스 아웃이 된 그 부분만 보고 이런 거 한 번 되면은 대박 나겠네? 그거는 수많은 그 바이오 벤처 중에 하나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갖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 희망을 걸어서 그 기업과 나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어떤 승부를 거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건 반드시 바이오주 얘기를 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수익에만 집중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그거는 공부는 하는 거는 맞아요. 예.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항암제의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얘기 드렸잖아요. 표적 항암제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압도적이나 그 이 내성의 문제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계속 뭐 하고 있죠? 병용요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것도 그렇고 어떤 신약 물질을 해가지고 그 타그리소랑 병용요법으로 어떻게 하면 내성을 더 극복해볼까? 이거 하고 있고 그다음 3세대 면역항암제에서는 머크의 키트루다가 압도적인데 머크의 키트루다도 마찬가지예요. 반응률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메드팩토랑도 하고 있잖아요. 막 신약 물질을 해가지고 같이 병용요법이에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더욱더 반응률을 높일까 어떻게 할까? 네. 거기서 좀 더 나타난 게 카티랑 카NK인데 카티의 킴리아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 방에 25억이에요. 로또에 당첨되셔야 자녀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싸니까 카NK로 가서 예. 카NK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거기서 활약하고 있는 애 중에 조금 두각 나타나는 애한테 관심을 갖는 것은 좋으나 아까 서두에 말한 거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시기 네. 바랍니다. 제약바이오 투자에 있어서 꼭 유의사항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그 수익률이 특히 청담러닝 차트를 봐도 또 얘기해요? 아니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네. 청담러닝 오늘도 5% 넘게 오르면서 이제 4만 원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오늘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저희 NC소프트는 진작에 좀 관심을 뒤로 하고 펄어비스가 훨씬 낫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오셨죠. 자, 오늘 베팅의 종목 이런 여세를 이어서 오늘도 수익률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입니다. 어떤 베팅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제가 저번에 그 얘기 드렸죠. 3년 만에 저는 그 역에서 그렇게 할로윈데이 분장한 것 같은 미라를 너무 많이 봤다고. 자,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미라여서 입만 쏙 나와있어. 눈하고 입만 쏙 나와있어. 그래서 되게 소심하게 아직 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네. 은은님께서 그려주셨지만 내 얼굴을 아직 붕대를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음료수만 쪽쪽 빨고 있다가 이제 붓기가 빠져서 풀 때가 된 거지. 거울 앞에 딱 섰어요. 너무 가슴 두근 반, 세근 반. 근데 딱 푸르는 순간 괜찮은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붕대를 천천히 보다 빨리 푸는 거죠. 괜찮네. 은은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어요. 붓기도 빠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해 이제. 내 원판이 원래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온 거지. 그러면서 어딜 가죠?
핸드백 매장을 갑니다. 아. 마이클 코어스, 코치, 버버리의 핸드백을 맵니다. 아. 나 이제 가을 여자 돼야지. 위드 코로나와 함께 단풍잎 아래서 이 예뻐진 모습을 이 예뻐진 모습으로 썸네일, 인스타그램 프로필 싹 다 바꿔야지. 그때 걸치면서 가니까 핸드백이 잘 팔린다. 결국 JS 코퍼레이션의 운이 오는 거죠. 지금 상황극을 통해서 JS 코퍼레이션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뭘 주로 이제 판매하는 회사예요? 마이클 코어스, 코치, 버버리, 네. 핸드백. 자, 에루샤가 있죠. 에루샤가 있어요. 초상위권의 에루샤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요즘 하도 롤렉스도 그러고 왜 이렇게 오픈런을 하는 겁니까? 아, 오픈런을 하는 건 좋은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 저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매일 네. 보는데 네, 텐트를 왜 이렇게 치는 겁니까? 네. 네, 그렇게 텐트를 네. 2인용 텐트를 가져와서 연인이 네. 같이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코를 왜 이렇게 골아요? 근데 그 왜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루샤가 있고 에루샤. 자, 에루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밑단에 마이클 코어스 코치 버버리 핸드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버리가 지금 이 코트가 아니에요. 버버리의 핸드백 라인이에요. JS 코퍼레이션은 OEM, ODM이죠. 뒤에서 해주는 애. 우리나라가 이런 업체들이 많아요. 아디다스의 신발을 만드는 화승 코퍼레이션. 버버리의 핸드백을 만드는 JS 코퍼레이션. 그리고 그 저기 자라나 HM 옷을 만드는 한세실업. 노스페이스 옷을 만드는 영원무역. 다 뒤에 벤더들로 있죠. 우리나라는. 벤더들로 있어요. 대부분. 벤더들로 있는데 그 벤더들의 지금 활약이 이 앞 윗단에 있는 그 메이커 업체들이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풀려나가기 시작하면서 밑단까지 내려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그 마이클 코어스 코치 이런 거, 버버리 이런 거는 면세점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트래블 버블이 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면세점에서 일단 맨 그거 사죠. 다 그거 아니에요? 뭐 마이클 코어스 코치 이런 거 가방 사고 예. 토리버치 그거 알죠? 십자무늬 그거 구두 사고 하나. 예? 아, 참 잘 아시네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면세점 한도는 예. 샤넬 위상 사기가 어려워요. 에루샤를 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딴 그 예. 밑단이 많이 팔려 거기서 토리버치 그 버버리 네. 그 있잖아요. 마이클 코어스 코치 여기 지금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뭐 상황극에서 한 그 나가고 싶은 욕구에서 네. 이제는 재난지원금으로 얼굴에 재난을 고치고 나가면서 가방을 메고 그다음에 면세점까지 풀리면 면세점까지 거기서 터진다. 지금 계속 많죠. 이게 한 내년 중반 정도까지 계속 여름 시즌까지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위드 코로나를 사계절을 한번 즐겨야 되잖아요. 겨울부터 지금 시작이 될 거니까 겨울, 네. 봄, 여름. 자,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온 한 인간을 이제 AS 할 때 마지막으로 치장하는 JS 코퍼레이션의 투자 전략을 주식 시장에서 세워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세요? 네, 손절가 26,000원, 목표가 29,000원입니다. 29,000원이요. 전고점이 28,700원인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네. 올라갈 것이다. JS 코퍼레이션을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예요. 어제 굉장히 그 시장에서 많은 각광을 받았었던 종목인데 오늘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어떤 저도 카카오 게임즈 저는 네. 상장했을 당시에 굉장히 안 좋게 봤거든요. 뭘 안 좋게 봤냐면 퍼블리셔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네. 퍼블리셔 그냥 뿌려주는 애잖아요. 근데 자체 게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체 IP를 가져야 그 많이 쳐줘요 점수를. 자체 IP, 웹젠의 뮤라던가 NC소프트의 리니지처럼 자체 IP가 있어야 돼요. 넥슨 같은 경우에 너무 많죠. 카트라이더도 있고 뭐 다 바람의 나라도 있고 수 많아요. 서든어택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 IP가 있는 업체는 엄청 쳐주죠. 근데 카카오게임즈처럼 뒤에서 배급을 하고 백업을 하고 홍보를 해주고 마케팅을 해주는 애한테는 그래 너 훌륭하고 고생하는데 너네 자체 IP 없잖아. 항상 그 꼬리표가 따라붙어요. 근데 오딘이 자 지금도 1위죠. 이거는 정말 대단하고 이 NC소프트가 여기서부터 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꼬인 거예요. 지금 리니지 M2M을 이기는 사람이 수년 동안 없었잖아요. 이걸 단 한 번도 깨지 못했거든요. 반나절 깬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바람의 나라 연 반나절 한 40분 정도 그거 이유 없었는데 오딘 바랄라 라이징 아직도 1위입니다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 라이언하트라는 개발사가 개발을 했지만 라이언하트의 최대 주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퍼블리셔 자체 개발 게임 없으면 사버리겠다 이거잖아요. 사버렸어요. 이 라이언하트를 사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오딘 거는 오딘은 자기네 거가 됐어요.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내세우고 있는 거죠. 나 자체 IP 히트 친 거 있다. 리니지 M2M을 이긴 오딘이라는 대표작이 있다. 야 이제 역사책에 기록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제가 바보야 게임도 컨택트 주요 했는데 자 게임이 그래요. 컨택트가 아닌 게 맞아. 좀 가까워요. 사실은 네. 언택트 사회에서 집에서 하는 게 게임이기 때문에 네. 컨택트가 되면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있어요? G스타가 열리잖아요. 예. G스타가 안 열렸었는데 그게 열려야 돼. 거기 열려야 이제 코스프레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예. 컨택트주로서에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NFT가 여기 붙었죠. 그렇죠. NFT가 돼서 오딘에서도 예. 리메이드 같이 채굴해서 가상화폐로 바꿀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만 얽히면 지금 뭐 이슈가 날아갑니다. 그렇죠. 날아가죠. 손절가 94,000원, 목표가 10만 원입니다. 목표가 10만 원이요. 네. 어제 저희 그 맞수 한판에서 김민수 대표께서도 펄어비스가 아니고 어제 NC소프트 급락할 때 그 대안은 카카오 게임즈라고 엄청 강력한 투자 의견을 내주셨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베팅의 순간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기아입니다. 어떤 베팅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자 기아 현대자동차랑 기아랑 놓고 봤을 때 기아가 지금 훨씬 좋습니다. 저번에 계속 보여드린 거 그 얘기 그때 드렸었죠. 이 그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자동차에 피해를 많이 본 게 포드가 1등이었고 저기 스텔란티스가 2등이고 크라이슬러랑 합친 거 그렇죠? 그다음 GM이 3등이에요. GM하고 포드랑 예전에 크라이슬러 걔네가 가장 많이 타격을 받고 그 타격받은 대수가 포드의 F 시리즈는 무려 11만 대 가까운 게 생산을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GM 이거 쉐보레 아 이거 그렇죠. 쉐보레 8만 1천 대고 지프 체로키 있죠. 스텔란티스 거 9만 거의 10만 대 가까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자, 그때 얘기 드린 게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애들의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보세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GM은 지금 다시 역사상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 기아는 저기 테슬라랑 비교하면 안 되죠. 아예 틀리니까 틀이.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랑 비교해야죠. 예전에 양산차 업체들이나. 포드 모터스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완전 상공을 뚫어버렸어요. 지금 포드 모터스가. 자 그러면 GM하고 포드 크라이슬러가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저렇게 피해를 본다는데 그때 미국 순위 보여드렸죠. 거기서 이제 혜택을 얻은 애들은 누구였어요? 혼다라던가 저기 일본업 도요타라던가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그렇게 저렇게 피해를 많이 본다는 자료가 있는데 걔네들은 피해를 그렇게 많이 본다는 애가 저기 주가가 상승세고 지금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현대기아차는 왜 미국 점유율이 올라가는데 안 가고 있지? 이러면 저평가됐다. 이 판단하에 여기서 쏟아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일로, 자금이. 그래서 기아가 이제 드디어 박스권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 박스권 돌파의 위력을 우리 실감 많이 했죠. 위메에 대해서도 실감했고. 근데 기아는 지금 어디서 위에서 놀고 있냐면 2010년과 2012년에 이 고점 있죠, 싼 고점. 여기 위를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1년을 거쳤어요. 이거는 그거예요. 겨울철에 빙판에서 놀고 싶은데 스케이트 타고 싶잖아요. 땅이 얼었나 안 했나 보려고 스케이트 날로 막 얼음을 두들겨요. 그 얼음이 정말 단단한 게 느껴지는 순간 애가 어떻게 되죠? 거기서 네. 스케이트를 김연아 선수 트리플 엑셀을 시도합니다. 악셀을. 네. 예. 트리플 알겠습니다. 악셀을 시도해서 돌아버리겠죠. 자, 알겠습니다. 기아는 그렇다면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해서 박스권의 상단을 뚫으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될까요? 네, 저는 이 모습을 지금 이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포드 모터스랑 거의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가 먼저 갔고요. 이 10개월 선에서 받치면서 중간 전과정을 거치니까 날아가 버렸죠. 얘도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10만 원 가까이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네. 목표가 9만 5천 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항상 마디 지수대란 게 그 자체로 저항으로 작용을 해요. 5자리에서 6자리로 갈 때, 6자리에서 7자리로 갈 때, 예. 아니면 9만 원에서 10만 원 갈 때. 그렇군요. 이런 마디 지수대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9만 5천 원으로 할게요. 그렇군요. 와 같은 네, 신일섭 소장의 어떤 그동안 체험에 따른 경험적 지표였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자, 쿠콘이에요. 어떤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 콘 중에 콘은 쿠콘입니다. 자, 아무리 김연경 씨와 이병헌 씨가 지금 월드콘과 브라보콘을 싸우고 있다고 해도 저는 쿠콘이 좋아요. 네, 재미가 없네요. 자, 일단 API라는 개념을 설명드려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서버고 앵커님이 클라이언트입니다. 그 무슨 의미인가요? 서버랑 클라이언트든 뭐든 둘 다 컴퓨터예요. 근데 서버는 약간 중앙 컴퓨터의 개념이고 클라이언트는 손님이에요. 자, 제가 네이버의 서버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자, 이쪽이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는 많겠죠. 수많은 네이버의 유저들. 근데 앵커님이 욕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지식인에다가 어떤 질문을 올렸는데 내가 그게 좀 흑역사 같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랑 컨셉이 안 맞는데 누가 검색해갖고 그걸 올릴 것 같다. 불안하다. 네이버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럼 그게 한 명일 때는 내가 그거 아, 되게 찾아가지고 지우기 이러죠. 네. 근데 여기 두 명의 또 다른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옛날에 동영상 올렸는데 거기에 내 저 성형하기 전 모습이 올라가 있다. 빨리 지워주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이버의 유저가. 그럼 그거를 하나하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서버가 감당을 해요. 그럼 서버가 폭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버가 규칙을 정하게 되죠. 규칙을. 그 어떤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하나, 비슷한 그 단어, 비슷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것들은 종합을 하게 돼서 규칙을 만드는데 그 규칙이 API예요. 틀이에요. 틀. 그 쿠콘이 바로 API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쿠콘의 API는 어디가 적용이 되냐. 우리 그 요즘에 비대면으로 증권계좌 개설, 은행계좌 개설 많이 하시죠? 많이 할 때 본인 인증 맨 마지막 단계에서 뭐 하라고 하죠? 통장에 1원 입금하세요. 맞죠? 통장에 1원 입금해서 확인하세요 하죠. 그 통장에 1원 입금할 때 거기에 뭐 써 있는지 입력하라고 나오죠. 무슨 나뭇가지, 겨울바람 막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근데 뭐 유진에서 가입을 하던 유한타에서 가입을 하던 신한에서 가입을 하던 다 최종적으로 보면은 그건 똑같아요. 1원을 입금하라는 그건 똑같죠. 그 API를 쿠콘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요즘에 대출 서비스 해가지고 내 대출 한도를 무슨 60개의 전 금융사에서 알아보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신용 그 도만 딱 넣으면은 검색해서 나오잖아요. 그 검색 틀을 누가 만드냐. 쿠콘. 그런 게 다 API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기가 너무 많으니까 서버가 폭발할 것 같으니 만들어놓은 API인데 그거를 뭐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고 누구 걸 쓴다? 아웃소싱해서 쿠콘 걸 쓴다. 네.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신한은행, 국민은행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럼 부서를 또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API 부서를. 그래서 자기네들은 은행원들 업무하고 그거 하기 바쁘니까 거기 집중하고 청원경찰이나 뭐나 이것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아, 청원경찰 아웃소싱이지만 네. 은행 업무에 집중해야 되니까 이건 네.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네. 쿠콘이 그거 틀만 만들어다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틀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서버에서 받아들이는 규칙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콘 중에 콘은 쿠콘입니다. 예. 자, 오늘 0.6% 오른 84,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듣겠습니다. 네, 손절가 84,500원, 목표가 9만 원입니다. 목표가 9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베팅의 순간 쿠콘까지 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